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은 곰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요렇게, 뒷모습은 요렇게 좀 납작한 편이고요. 앞모습은 요렇게 좀 입체감 있게, 요렇게 옆에서 보면 입부분이 좀 튀어나 보이게,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빵 뜰 때 그 호빵보다는 살짝 크기가 작아요. 살짝 크기가 작은 대신 좀 오동통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많이 떠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곰 색깔이라고 해서 꼭 이런 색깔만 쓰지는 마시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한 세 가지 색깔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곰 얼굴을 떠줄 색깔, 그 다음에 흰 색깔 조금, 그 다음에 스티치를 해줄 뭐 인형 뜨는 실이나 아크릴 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고리는 이 색깔, 이 곰 얼굴 색깔 그대로 떠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보이는 실로 뜰 거고요.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 보통 수세미 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준비물을 이렇게 아크릴 실, 요거는 뭐 인형 뜨는 실이기는 한데요. 흰색하고 약간 핑크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입이랑 코랑 눈 스티치 해줄 이 검정색 아크릴 실 조금 준비를 했고요. 바늘은 오늘 6호 바늘을 쓰겠습니다.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돗바늘 필요합니다.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셔요. 매직링을 만들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신 다음에 사슬 3개를 떠주셔요. 자, 여기 매직링 안에다가 총 12개의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이미 기둥코 세워서 한길긴뜨기 한 거나 한 개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매직링 안에는 11개의 한길긴뜨기를 하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넣고 실을 감아온 다음 세 가닥의 실이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을 때 앞에 있는 두 가닥 먼저 빼고 뒤에 있는 두 가닥을 빼주세요. 여기 한길긴뜨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넣고 실을 감아온 다음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앞에서 두 가닥 먼저 빼고 나머지 두 가닥도 빼주세요. 요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기둥코 포함 12개 하고 다시 와주셔요. 다 오셨나요? 다 오셨으면 이 매직링 꼬리를 잡아당겨서 중앙을 오므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기둥코 기억하시죠? 기둥코에 사슬,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에 넣고 빼뜨기를 해주셔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슬 한 개 만들어주시고요. 이 12개의 한길긴뜨기 매 코마다 짧은 뜨기를 두 개씩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슬 하나 세운 바로 요 부분부터 짧은 뜨기 두 개씩 넣을 건데요. 좀 빡빡하더라도 이렇게 밀어가면서 짧은뜨기를 한 코당 두 개씩 합니다. 첫 번째 코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코가 좀 잘 찾기 어렵지만 이 코도 빼먹지 마시고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매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할 건데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모두 24코가 됩니다. 짧은뜨기 24코 하고 끝에서 뵐게요.
다 오셨죠? 저는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코에도 짧은뜨기를 두개 해주고, 그리고 아까 사슬 하나 세우고 처음에 짧은뜨기 두개 했었잖아요. 그두개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서 잘라주셔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세게 당겨서 이렇게 표시가 잘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홍색 실을 가지고 올게요. 아, 저는 핑크색으로 뜨겠습니다. 우리가 빼뜨기하고 매듭을 지웠던 자리, 이 자리부터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번 단은 이랑뜨기로 할 거예요. 좀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할 건데, 여기 이렇게 한 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를 뒤쪽에 있는 한 가닥만 걸어서 매 코마다 긴뜨기를 하나씩 해줄 거예요. 자, 긴뜨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슬 두 개를 올려야 되거든요. 실을 가져온 다음 사슬 두 개를 떠주셔요. 한길 긴뜨기는 사슬 세 개, 긴뜨기는 사슬 두 개,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슬 두개 떠서 긴뜨기 하나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매 코마다 긴뜨기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때 이 꼬리실은 같이 잡고 가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코부터 한번 해볼게요. 긴뜨기는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코에다 넣고 실을 그대로 끌고 와요. 그리고 나면 여기 바늘에 세 가닥이 걸려 있잖아요. 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게 긴뜨기입니다. 자, 3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하는데 반드시 이랑뜨기로 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뒷가닥 한 가닥만 걸어서 긴뜨기. 바늘에 실을 감아서 뒤쪽 한 가닥만 걸어서 긴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셔요. 코수는 24코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 오셨으면 이제 빼뜨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슬 두개 뜨고 기둥을 세웠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 긴뜨기 할 때는 세 번째 코였잖아요. 근데 긴뜨기여서 코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셔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까다로웠나요? 그 다음부터는 호빵뜨기랑 거의 같아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단, 2단, 3단까지 했고요. 이제 4단 한번 떠볼게요. 4단은 한길 긴뜨기로 갈 거기 때문에 사슬 3개 먼저 세워줄게요. 4단의 규칙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갑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12번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총 코스는 36코가 됩니다. 자, 이 사슬 기둥이 한길 긴뜨기 하나와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번에는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할게요. 한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두 개. 그 다음에는 한길 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한 바퀴 돌아오셔요. 다 오셨죠? 마지막 코에는 한길 긴뜨기 두 개가 들어가고 끝났어요.
메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사슬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메뜨기를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5단 갑니다. 5단도 마찬가지로 한 길 긴뜨기이기 때문에 사슬 3개 올려줄게요. 자, 5단의 규칙은 하나, 하나, 둘 이렇게 갈 거거든요. 한 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 길 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 2개 이렇게 넣을게요. 이것을 12번 반복을 하면은 총 48코가 됩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 코도 하나. 세 번째 코에 두 개. 하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하나 한 겁니다. 규칙이에요. 하나, 하나, 둘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오셔요. 다 뜨셨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코에 한 길 긴뜨기 2개 들어가고 끝났어요. 메뜨기 할게요. 처음에 세웠던 사슬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메뜨기 합니다. 자, 이제 6단 갈 차례인데요. 이번 6단이 코 늘리는 단은 마지막 단이에요. 우리가 보통 호빵뜨기 할 때는 규칙대로라면 네 번째 코에 코늘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섯 번째 코에다가 코늘림을 할게요. 그래야 얘가 너무 커지는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6단 사슬 3개 올려주시고 여섯 번째에서 코늘림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를 다섯 번을 해요. 지금 한 개 해놨지요?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세 번째에 또 하나. 네 번째에 또 하나. 다섯 번째 또 하나. 요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를 다섯 번한 다음에 여섯 번째 코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두 개에서 코늘림을 해줘요. 그러면 이 규칙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총 56코가 됩니다. 요게 규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그 다음 코에 두 개 뜨고 또 다섯 코 뜨고 여섯 번째 코에 두코 뜨고 요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셔요. 제일 마지막 코에 두 코로 끝났습니다. 메뜨기 할게요. 기둥코 세웠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메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앞면은 다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면 뜰 차례인데 옆면 뜨러 가기 전에 여기다가 눈, 코, 입 스티치를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혹시 풀어지지 않도록 사슬 3개 정도 떠서 이렇게 두고요. 바늘하고 돗바늘하고 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실을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길것 같아요. 편물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어느 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단의 시작은 여기에요. 단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가 윗부분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밑부분이 돼도 좀 미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밉거든요. 그럼 저는 보통은 이 부분을 한 이쯤에다 두고 이렇게 우리 사슬 3개 올린 부분을 한 오른쪽 쯤에 두고 아니면 왼쪽이나 오른쪽 쯤에 두고
이제 눈, 코, 입을 스티치 할 건데요. 아주 쉬워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한 길긴뜨기 하고 난 다음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해서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요 구멍 뽕뽕뽕뽕 보이시죠? 구멍 뽕뽕뽕뽕.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을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코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뽕뽕뽕 구멍 세 개를 가지고 저는 입을 만들 거거든요. 이 바늘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셔요. 적당하게 꼬리를 남겨두고, 이따 제일 마지막에 묶어둘 꼬리를 남겨두고, 여기 두 번째 구멍으로 쏙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멍으로 올라와서 다시 두 번째 구멍 있잖아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요. 자, 들어간 다음에 이 바늘은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매직링 제일 중앙 있죠? 여기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 두 번째 구멍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이 있었잖아요. 여기 두 번째 구멍으로 다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입이 만들어졌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코를 만들 건데요. 한 구멍당 이렇게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스티치를 두 번씩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면 요 부분. 요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두번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한번 왔지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이때 이 스티치를 하면서 이 실을 같이 꿰매지 마셔요. 저는 연습하면서 이게 이렇게 딸려가서 막 꿰매지고 그랬는데 요거는 조심해 주셔요. 자, 그 다음 구멍이 여기잖아요. 또 바늘이 여기로 와서 여기도 두번할 거거든요.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그리고 나서 다시 중앙으로. 뭐 이쪽으로 와도 상관없고,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멍. 마찬가지로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세 번째 구멍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세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각각 이렇게 스티치를 이렇게 두 개씩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구멍으로 다시 바늘이 나와서, 아이고. 세 번째 요 구멍으로 들어가요.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이 실이 좀 두꺼워서 이렇게 삼각형이라기보다는 왠지 U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뭐 살짝 삐뚤음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흰 부분이 보여도 코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서 괜찮으니까 여기를 기어코 메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코와 입이 끝났어요.
저는 간단한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이 스티치 하는 게 제가 너무 빨랐다면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셔요. 자, 여기까지 했거든요. 입하고 코를 만들고 이제 눈 갈게요. 눈은 어디 가냐면 1단, 2단, 3단, 4단. 4단과 5단.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한 단과 하나, 하나, 둘, 한 단. 요 단의 경계에다가 만들 건데요. 요 삼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셔요. 올라가시면, 요렇게 따라 올라간 요 부분에다가 이제 눈을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눈이 너무 옆으로 처지면 좀 슬퍼 보이니까. 요렇게 해서 그냥 쭉, 요렇게 따라 올라가서 요 부분에 눈을 만들게요. 우리 지금 바늘에 실이, 꽂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렇게 가서 요쯤에다가 짐작으로 바늘을 빼내고 여기도 코를 세 코를 이용할게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넣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요. 요런 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눈 만들어야 되는데요. 왼쪽 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개 해보니까 요 사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띄고, 그러니까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띄고, 요 부분에서 시작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세 개를 써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점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더. 웃는 곰 됐죠? 그러니까 눈과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사이에 한길 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으면 되고요. 이눈 위치가 뭐 살짝 밑으로 내려오거나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우울한 눈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속에는 이 검정실을 묶어 버릴게요. 그리고 적당하게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아직은. 아직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계속할게요. 곰돌이의 옆면이에요. 옆면은 평단으로 두 단을 뜰 거거든요. 이게 아까 6단까지 떴을 때총 코수가 56코였어요. 그래서 한 코에 한 코당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떠서 두 바퀴를 돌릴 거예요. 한 바퀴 뜨고, 두 바퀴 뜨고, 한 코당 한길긴뜨기 하나씩만 해주셔요. 이걸 평단이라고 합니다. 이 평단을 많이 뜨면 뜰수록, 옆에가 빵빵해져요. 자, 한 코에 하나씩 뜨는 평단을 두 단을 뜨고 오셔요. 그러면 6단까지 떴고, 7단, 8단까지 뜨고 오는 겁니다. 아, 두 바퀴 돌아오셔요. 다 오셨나요? 저도 이제 7단 평단 한단 뜨고 또 8단도 평단 한단 떠서 이제 마지막 왔어요. 빼뜨기 할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 뒷판 줄이기 들어갈 거거든요. 줄이기는
모아뜨기로 줄이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줄이는 걸로 갈게요. 사슬 3개 떠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해주셔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코를 해주시고, 3개 떴지요? 그 다음 코를 건너뛰고, 또세 코를 해주셔요. 세 코마다 한 코씩 건너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요렇게 해서 14번을 반복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14번을 반복하고, 끝에 와서 다시 뵐게요. 세코 뜨고, 한코 건너뛰고, 세코 뜨고, 한코 건너뛰고. 다 오시면 여기 마지막 한 코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 코를 남겨두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쉽게 줄일게요. 사슬 3개 떠주시고, 2단에서는 3개 뜨고 한코 건너뛰었잖아요. 2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뜬 다음에 한 코를 건너뛰고, 이 코는 건너뛰어서 그 다음 코에다가 두코 뜨고 한코 건너뛰고, 두코 뜨고 한코 건너뛰고, 요런 방식으로 갈게요. 자, 두코 떴지요? 그럼 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 두코 연속으로 뜨고, 한 코는 건너뛰고. 이때 이 코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서 이 코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좀 단단하게 잡으시고 뜨셔야 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연속으로 두 코. 한 바퀴 돌아오셔요. 마지막 코한 코가 비워두고 이제 빼뜨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사슬 3개 올려주시고요. 한코 건너 하나씩 뜰 건데요. 이미 사슬 3개 떠서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 한코 떠주고, 또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 한코 떠주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도시면 이 한길긴뜨기 개수가 총 14개가 될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오셔요. 다 오셨으면 여기 마지막 코도 비워놓고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셔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저는 모양이 좀 우습습니다. 아크릴실이라. 요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 한길긴뜨기 해놓기에는 좀 구멍이 좀 작고 좀 애매한 크기가 남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그냥 짧은뜨기 하나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나씩을 하고 나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자, 구멍이 비록 커 보여도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하나씩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빼뜨기 한 상태로 여기다 사슬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코부터 시작해서 그냥 짧은뜨기 하나씩만 쭉 해주셔요. 13코 해주시고 제일 첫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고리를 좀 길게 빼서 너무 길게는 말고요. 이 정도로 빼서 잘라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빼버리셔요. 자,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된 상태인데 요걸 오므릴게요. 요 꼬리실을 왼쪽에 둔 상태로 여기를 한 코 건너 하나씩만 요렇게 잡을 거예요. 요렇게 V자로 생긴 요렇게 코가 보이시잖아요. 이 코 중에서 요 바깥에 있는 한 가닥만 요거만 걸어서 여기를 오므려 줄게요. 이 바늘로 바깥쪽을 걸고 실을 통과시키셔요. 또 한 코 띄고 그 다음 코에다 바늘을 넣고 실을 통과시키고 한 코 건너 띄고 바깥쪽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오시고 한 코 띄고 바깥쪽에 한 가닥만 걸어오셔요. 뭐 실수로 한 코 띄지 않고 그 다음 코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코씩 건너서 다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한 코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끝까지 오셨다. 끝까지 오셨죠? 그럼 한 코가 뭐 모자라거나 아니면 남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꼬리실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셔요. 살살 당겨주시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여기 편물이 오니까 살살 잡아당기셔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나는 형태로 뒤에를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살짝 구멍이 난다고 해도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당겨 놓으시고 여기서 매듭 곧바로 만들지 마시고 이 꼬리실은 이렇게 적당하게 다른 쪽으로 데리고 오셔요. 데리고 오신 다음 이쯤에서 이런 가닥 하나 잡아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나면 여기가 이제 좀 비교적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실은 우리가 평소에 감추듯이 이 혹방 속으로 그냥 쓱쓱쓱쓱 감춰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 얘를 마저 감춰주시고 저는 요런 모양이 됐어요. 뒤에는 좀 편편하고 앞모습은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이 통통하게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이러니까 되게 웃긴 모양이 됐죠. 아, 무슨 호빵맨인가요? 이거 완전 호빵맨인 것 같아요. 자,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빵맨에서. 이제 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 우리 왼쪽 눈, 오른쪽 눈 있잖아요. 오른쪽 눈의 꼬리를 이렇게, 꼬리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7단하고 우리가 6단까지 떴고 7단하고 8단은 평단을 두단 떴잖아요. 7단하고 8단을 이렇게 접으셔요.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 놓고, 눈꼬리를 잘 보시고, 눈꼬리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뭐,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마시고, 눈꼬리에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있죠? 또그 위에 한길긴뜨기가 있죠? 또그 위에 한길긴뜨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7단하고 8단을 동시에 이렇게 잡아서, 동시에 잡아서 사슬 하나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를 해서 좀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 고랑 건너서 그 다음 고랑에다가 그 다음 고랑도 7단하고 8단을 동시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7개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곧바로 한길긴뜨기를 7개 해주셔요. 우리가 가끔씩 부채무늬뜨기 할 때처럼 그냥 한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 7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한길긴뜨기는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살짝 길게 해주세요. 7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네개 했고요. 5개, 6개, 7개. 자, 7개 다 하셨으면 고정은 어디에 하냐면 또한 고랑 건너서 여기에다가. 여기서도 처음에 고정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 다음 고랑에 한게 아니고 한 고랑 건너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했잖아요. 고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고랑 건너서 여기 이 고랑에다가 빼뜨기로 고정을 해줍니다. 빼뜨기로 고정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실은 얼만큼 남기면 되냐면 양팔을 쫙 벌려서 거기까지 해서 실을 끊어주셔요. 끊으신 다음 여기는 단단히 매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길을 만들러 갈 건데 이 고랑에 우리가 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요. 여기서부터 보셔요. 한길긴뜨기 몸통을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건너서 곧바로 있는 이 고랑에다가 길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이렇게 끊어놓은 실, 이 실을 이쪽으로 빼내야 되겠죠. 바늘 넣고 호빵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세요. 자, 요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서 고정을 할게요. 사슬 하나 해서. 여기는 따로 짧은뜨기를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요 고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고정을 하고 한 고랑 건너서 여기에다가 7단, 8단을 같이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7개를 여기다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또한 고랑 건너서 이 고랑에다가 고정을 할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7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고정한 상태에서 한 고랑 건너서 그 다음 고랑에 7단, 8단을 같이 잡고 한길긴뜨기를 좀 길쭉길쭉하게 7개를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셨으면 한 고랑 건너서 다음 고랑에 7단, 8단 같이 잡아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하고 고정을 단단히 해주셔요. 자, 요렇게 해서 곰돌이 귀까지 다 만들었어요. 눈과 눈 사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길긴뜨기 5개 몸통이 있고요. 귀와 귀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연습 삼아 뜨다 보면 얘가 귀가 좀 밑으로 와 있을 때도 있고 귀가 좀한칸 옆으로 와서 좀 모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귀가 옆으로 가면 좀
귀가 옆으로 가는 것보다가 귀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자, 그리고 고리를 만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색으로 고리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 실은 이제 안쪽으로 보내서 숨겨버리고, 여기서 실을 다른 실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이게 아까 좀 넉넉하게 남겼잖아요. 고리까지 만들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정도에 왔을 때, 한, 양쪽으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개 남기고, 여기에다가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리를 만들 장소로, 실을, 또, 이 호빵 안으로 실을 가지고 오세요. 실을 빼온 다음에, 저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이렇게 실을 뺐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7단 8단을 같이 잡고 한 사슬을 13개 정도 뜰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 꽂을 거냐 하면은 여기에 세개 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요 부분에다가 실을 정말 알맞게 잘랐네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걸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꼬리실 남겨놓은 거 있죠? 요거를 적당한 곳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 꼬리실 남은 것도 여기로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두 개를 데리고 왔으면 여기서 묶어주세요. 주신 다음에 이 꼬리는 이 호빵 안으로. 자, 저는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 앞이 이렇게 좀, 좀 톡, 이렇게 좀 입이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실의 특성상 이렇게 많이 극적으로 나온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 그 호빵맨에서 이제 곰돌이가 된것 같으죠. 이런 식으로. 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뜨시게 된다면, 요렇게 옆이 요렇게 돼요. 얘는 지금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신다면, 요렇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요런 거는 자기 색깔을 안 쓰고, 요렇게 분홍색으로 요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실은 적나라하게 이렇게 좀 실수한 것들 같은 게좀잘 보이는데, 우리 수세미 실은 약간 실수해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죠. 오늘도 스티치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스티치 하는 거 빼고는 그닥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고 예쁜 수세미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